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어색해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어색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가수는요 이 가수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콩쾅콩쾅 뜁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합니다 네, 이 가수는 전통 트로트에 있어서 제2의 가왕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찬원님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찬원님이 뽕숭악당과 사랑의 콜센터 참여했을 때 많은 선배들이 엄지를 척 내주셨습니다 먼저 뽕숭악당에 출연했던 우리 주현미씨는요 엄지를 척 내밀면서 눈을 감으면은 60대 70대 전통 트로트 잘나가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같다 눈을 떴는데 25살의 청년이다라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 줬고요. 김연자 씨도 엄지를 척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권인아 씨도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박정식 씨의 천년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식 씨가 천년바위 부르는 우리 이찬원님을 두고 노래 평을 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난 영상인데요. 바로 우리 김학도님이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김학도님이 박정식 선배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 김학도님은 우리 둘째 딸이 이찬원님의 진또배기를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 막내인 민중군이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학도도 시절 인연을 멋들어지게 불렀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이찬원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김학도님부터 허락을 받고 보긴 했지만서도 혹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손가락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 김학도 노랑 보랑탱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정식 선배가 우리 이찬원님을 어떻게 평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저편에 논동이 트며 당신을 좋아해 어색해 부질없는 욕심으로
아, 네, 우선은요, 그, 이렇게 정말 후배들이 제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그 많은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노래를 불러줬다는 우선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참 다들, 우리 후배 가수 노래들 다들 잘해요. 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천년바위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꼭 원곡자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판소리를 이제 좀 배우게 돼서 판소리를 조금 소리를 가미해서 불렀는데, 판소리를 꼭 안 해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찬원 씨는 그 이찬원 씨만의 개성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멋있게 살려놨어요. 제가 그 전혀 그 안 한 저의 장점, 아니, 제가 못하는 거를 그야말로 이제 성인가요? 그런 그 창법으로 아주 멋있게 노래를 불렀는데 또 새로운 맛이네요. 저는 이제 제가 부른 대로만 이렇게 소리 창법을 넣어서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라 그럴까, 그 노래는 강약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노래하는 기법이 고저, 청탁, 그 다음에 강약, 이렇게 여섯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높은 음, 낮은 음, 깨끗한 음, 탁한 음, 그 다음에 강한 음, 강한 소리, 약한 소리,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노래할 때 가요가 됐든 뭐 팝이 됐든 또 판소리를 하든, 그거는 이제 노래하는 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강약이 조금 아쉬운 게, 이걸 강약을 조금만 더 조절을 잘했으면 정말 멋있는 2000원 만에 천년바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은 아쉬운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서서히 가면서 노래를 이제 꾸준히 해가면서 익히는 그런 음악에 대한 그 지식이고, 음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되거든요. 자, 어린 그 우리 후배 가수가 지금 나이가 뭐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생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래하는 기법은 뭐 초보자나 그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그 가수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년바위 할 때 좀 강약을 조금 조절해서 부르면은 정말로 더 멋있는 우리 후배 가수 이찬원이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조금, 혹시 우리 이찬원 후배가 이 영상을 본다면 그 기법에서, 그 기교에서 강약만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명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찬원 파이팅, 응원할게. 야,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야.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어색해.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찬원님은 25살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정식 선배가 하나의 팁도 전수했습니다. 박정식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영상을 저에게 허락해준 우리 김학도님, 노랑 보랑테크,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이찬원님 노래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팬 한 분 한 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니, 찬원이 어머니, 우리 찬원님은 어릴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칭찬도 많이 듣는지, 우리 어머니는요,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 제대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 카페 최고, 김학도 최고. 동력 저편에, 동력 저편에 언동이 트며.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어색해.